축복자는 베풀어 주십니다. 축복자는 베푼다. 룻기 강의 제9번째 시간입니다. 룻기 제4장 1절에서 6절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다림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다림으로 인해서 받은 축복.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곳에 오신 여러분에게 드리는 귀한 선물이 있습니다. 오늘의 귀한 선물은 새싹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심겨져서 그 자신은 죽고 싹이 나서 잎이 피고 가지가 열매가 맺히는 놀라운 이 일. 어리고 약한 새싹이지만은 큰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룻기 강의 제9번째 시간에 드리는 귀한 말씀입니다. 축복자는 베푼다라고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본문은 룻기 제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룻은 보아스의 일을 기다리게 됩니다. 보아스가 어떻게 일을 하는 것인가를 룻은 기다려야 합니다. 보아스는 성문에 앉아서 기업 물을 자를 찾았습니다. 기업 물을 자에게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권리를 말합니다. 그는 기업 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따라붙었습니다. 그 조건은 룻은 아내로 맞이해야 된다. 이때 그는 돌변하여서 내 기업의 손해가 될까 하여 기업 물음을 포기하겠다고 신발을 벗어 줍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저렇게 손해가 될것 같은 이방 여인과 결혼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발을 벗어줍니다. 이것은 유대 관습이었습니다. 내가 기업 물르는 것을 포기하겠다 할 때에 신발을 벗어 줍니다.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의 1차 순위가 포기함으로 인해서 기업 물을 자의 자격이 되었습니다. 한번 족보를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족보를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서 난 이삭이 있었습니다. 이삭은 리브가에서 야곱을 낳았습니다. 야곱은 레아에서 유다를 낳았고, 유다와 다말은 베레스를 낳았습니다. 여기에 조금 깨끗해 보이지 아니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그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유다와 다말 관계, 베레스,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에서 라합과 함께 보아스를 낳게 됩니다. 이 보아스는 룻과 함께하여 오벳을 낳게 되고, 오벳은 이새를 낳게 되고, 다윗을 낳게 되고, 그 후손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족보를 보면서 보아스와 룻, 그 관계. 룻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는 깨끗한 족보만이 간직하고 있음이 아님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름은 오벳이라. 오벳은 누굽니까? 보아스와 룻과의 관계에서 낳은 아들이 오벳이고, 오벳은 이새를 낳게 되고, 이새는 다윗을 낳게 됩니다. 이새는 다윗을 낳고 그 후손 내려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할머니는 룻이었습니다. 그 룻은 모압 족속의 여인이었습니다. 룻은 가난이 풍부하였습니다. 보아스는 재산이 풍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이의 사람은 서로 사랑이 풍부하였습니다. 사람은 기업가로서의 성공하려면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일을 미루거나 지연시키는 일은 금물입니다. 일을 꾸준히 진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결과를 얻기까지 쉬지 않고 꾸준히 진행하는 일꾼 되어야 합니다. 결정된 일을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보아스는 그렇게 했습니다. 기업물을 자란 기업물을 자는 뜻은 건족, 풀어주는 자, 해방자입니다. 원래 뜻은 저당 잡힌 것을 돈을 주고 원상 복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속량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예, 고엘, 기업물을 자라 고엘이라고 하는데, 고엘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에서 기업물을 자가 됨이라. 법은 가난하고 억울한 이웃을 위해 친족의 선한 의무를 지는 제도를 말해서 고엘이라고 합니다. 강제 규정이 아니라 당사자가 거부할 수 있는 의무이기도 합니다. 이는 고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의롭고 유력한 친족으로서의 고엘의 의무를 짊어주신 구속사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시 소유를 팔 때에는 경작권이나 추수권을 회년까지만 팔게 됩니다. 영원히 팔지 못합니다. 이것을 돈을 주고 원상대로 원소유주에게 돌려주는 자를 말을 해서 기업물을 짜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일곱 안식일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일곱 번 동안 곧 49년이라. 77이 49죠.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대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내 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회년이 되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레위기 25장 8절, 9절, 10절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7년을 계수해서 7년이 7번 될 때, 그러니까 77이 49년 되고 그 다음 해는 회년이 되는 것입니다. 50년 되는 그 해는 회년이 되어서 모두가 자유로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회년에는 땅을 원주인에게로, 소유주에게로 돌려주게 됩니다. 종으로 팔려갔던 자가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때는 모두가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업 물을 자의 의무, 기업 물을 자의 의무는 가족은 형제의 살인을 보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신명기 19장, 여호수아 20장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베푸는 자가 축복하는 데 기업 물을 자의 의무에 대해서 지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잘못하여서 살인한 자를 위하여 도피성을 지어 놓았습니다. 이곳으로 피신하게 되죠. 곧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 그 들과 곧 게셀과 그 들과. 여호수아 21장 21절 말씀. 입니다. 자, 그러면은 살인자가 고의로 살인했을 때는 안 되지만은 그러지 못하고 실수로 살인했을 때살수 있는 방법, 도피성으로 갑니다. 도피성에서 나오지는 못합니다.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런데 만일 철연장으로 죽인 자,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들어 죽인 자,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들고 사람을 죽였다면 고의로 죽인 것입니다. 이는 반드시 죽이라고 합니다. 고의로 사람을 죽였을 때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살인, 사형을 받습니다. 피의 보수자가 그 고살한 자를 친히 죽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피를 보수하는 자가 그 고살아 친히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거든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였거나 원한으로 인하여 손으로 쳐 죽이면 그는 친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고살한 것이라. 피를 보수하는 자가 그 고살자를 만나거든 죽일 것이니라. 민수기 35장 19절, 20절, 21절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 기록되어서 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것은 친히 갚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갚아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주님께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님께서 갚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내가 갚아내면 또 다른 적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갚음의 끝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같이 나의 원수를 주님께 맡겨드림이 타당한 일입니다. 가족의 명의로 된 기업을 팔았을 때 그의 형제가 다시 그것을 사주어야만 합니다.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다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거든 그 판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회년이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회년에 미쳐 돌아올지니 그가 곧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레위기 25장 25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년 전에 물건 내 기업 일부를 팔았으면 그판 것이 예를 들어 50만 원이라고 가상을 합니다. 50만 원이라 하면은 1년이 지나서니까 49만 원 주고 되돌려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형제의 가난한 모습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며 빨래줄은 사가 끊어지고 전기줄은 녹이 나지만 핏줄은 녹이 나지 아니하고 삭지도 아니합니다. 어찌 형제간의 가난을 외면하는가 말입니다. 형제의 가난을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형제가 빚을 져서 노예가 되었을 때 그에게 자유를 사주어야 합니다. 형제가 해주어야 합니다. 형제가 형제를 서로 돌봐주어야 합니다. 너의 동족은 빈궁하게 되므로 너의 중에 우거하는 그 이방인에게나 그 족속에게 몸이 팔렸으면 팔린 후에 그들을 속량할 수 있나니 그 형제 중그 근족 중 누구든지 속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하되 레위기 25장 47절에서 55절 또는 레위기 25장 34절에서 46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을 사람들이 종이 되지 말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주님께서 우리를 값을 치르고 샀습니다. 무슨 값을 치르고 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람들의 종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값을 치루어주신 그리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죄에서 얽매여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는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빚은 건적이 갚아야 하고 자신이 부유하면 자신이 갚아야 합니다. 빚을 갚지 아니하고서 해방될 수 없습니다. 죄의 값을 치루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죄의 값을 치루어 주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으니 우리는 당연히 주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빚을 갚아 주셨습니다. 죄 값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나를 그리스도의 보혈피로 우리를 사 주셨습니다. 죄악에 있는 우리를 사 주셨습니다.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 그의 생명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제 나는 죄의 종이 아니요, 죄에 대하여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진 자입니다. 양육할 책임과 후사를 이을 책임이 있습니다. 물을 자에게는 양육할 책임, 기업 물을 자의 의무는 양육할 책임과 후사를 이어줄 책임이 있습니다.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위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에 대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의 난첫 아들도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잇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 아내 취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거든 그 형제 아내는 그 성문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잇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 된 의무를 내게 행치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이를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 취하기를 즐겨 아니하노라 하거든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 형제의 집 세우기를 절규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할 것이며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기운 자의 집이라 칭할 것이니라.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형제가 맏아들이 첫째 아들이 후사가 없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둘째 아들이 형수에게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들을 잃게 되면 그 첫째 아들은 형의 후손으로 후예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볼때 형제가
도와주는 그 일, 여러모로 크고 큰 것입니다. 축복자는 찾고 노력합니다.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를 찾듯이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이 축복받기 위하여 계속 일하고 찾고 계십니다. 축복은 내가 찾아 간직하고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축복받을 어떤 일을 한다고 축복받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자가 축복받을 자를 찾아 오십니다. 축복을 주시는 것은 우리는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축복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받을 성도를 위하여 찾고 일을 하십니다. 룻에게는 기다리게 됩니다. 축복받을 자는 그저 가만히 기다리면 됩니다. 어느 때가 된 것인지 그거는 나에게 약속이 안 됐습니다. 축복자가 일을 다 끝내고 나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룻에게는 기다리게 되고 룻의 기업 물을 자를 찾아 나서는 축복자는 누굽니까? 룻이 성도로 본다면 보아스가 주님으로 본다면 성도를 위하여 주님은 축복해 주시기 위하여 동분서주하게 됩니다. 여기에 동은 동동자, 동쪽 할때 동자입니다. 그리고 달릴 주, 동쪽으로 달려가고 서, 서서쪽, 달릴 주, 서쪽으로 달리고 동분서주, 동쪽으로 달려갔다가 서쪽으로 달려갔다가 부지런하게 동서를 헤매면서 달려가고 동으로 달려가고 서쪽으로 달려가 분주하게 움직이는 그 모습. 우리 주님은 성도에게 축복하시기 위하여 동분서주 하십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룻이 효함으로 인해서 얻어진 놀라운 축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샬롬. 살아 역사하시는 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이 오늘 룻이 베푸는 효성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